아빠랑 나이 차이가 많으셔.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 야, 욕심도 많으시고, 이 나이쯤 되면은, 물론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의지들이 있잖아. 근데, 오래 살고 싶으시대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응. 가려먹어요. 굉장한 삶에 어떤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뭐안 좋은, 뭐 친구들의 안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뭐 사망 소식 이런 거 있잖아. 근데도 타격은 있으셔, 속에. 근데 나는 오래 살 거야. 이런 삶의 의지들 있잖아. 근데 오래 살아요? 오래 사냐고? 그게 왜 궁금해? 아니. 나 깜짝 나보다 놀랐어. 오래 살것 같아서. 뭐, 엄마보다 오래 산다, 안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야, 왜 우리 그렇다고 하잖아. 죽을 날이 돼갖고, 임종을 해야 하는데 계속 꼴깍꼴깍 해요. 안 죽어요. 이거 있잖아. 아빠는 스스로도,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거지만, 근데, 아닌 척을 굉장히 많이 해. 아닌 척, 안 그런 척, 말은 안 그런 척,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에휴,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실까?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의 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물론 나이가 이러시니까 고집도, 야, 굉장히 많으신데?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존심,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굉장하신 분이야. 혹시, 이런, 이제, 이분의 남성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잠자리 같은 것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보이는 게, 아빠는 나는 이 나이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나는 이 나이 같지 않게, 막 이런 뿜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굉장하신 분이구나. 근데 솔직히 이거 맞추고 사시기가 나는 쉬우셨을까?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엄마.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까 엄마가 오래 살까요? 이랬을 때, 아, 엄마가 힘드셨나? 아빠 맞추고 살기 힘드셨나? 꼬장꼬장 하셨나? 이 생각이 드는 거 같아. 혹시 아빠 언제 죽어요? 이거 물어보러 왔나? 이 아, 생각도 그건 드는 거. 아니고. 그건 아닌 거 알아. 근데 보통 엄마들이 오면 그렇거든.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 그런 근데, 건못 물어보죠. 그건 좀 아니지. 근데 아빠가 그래도 뭐 요즘 세상은 그래. 죽어야 되는 건데 병원이 살려놔. 왜냐, 의학의 기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해서 빨리 가시지는 않아요. 본인이 원체 또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뭐 그러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 먹는 음식도 되게 까다롭게 그래요. 아빠 건 되셨어? 응? 아빠 건 되셨어? 아빠 거더 궁금한 거. 그니까, 그 다음 엄마 거 보려고. 건강은 하죠? 건강 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만약에 나이만 보고 이 또래로 본다면은 그래도 조금 젊고 건강하신 편이 아닐까라고 보이거든요. 왜냐? 엄마 입으로도 얘기했잖아. 잘 챙겨 드신다네. 목소리 들으면 나보다 더 오래 살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아빠 건 됐어? 그리고 엄마 건. 뭘, 그러니까 이게 아빠 때문인지 모르겠다. 뭘 그렇게 굉장히 눌려 사시고 본인의 감정 표현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없었지만 이제 힘이 없나 봬. 하고 싶지도 않고. 굉장히 눌려 사셨고 답답하다. 지금도 똑같아, 엄마는. 큰 소리 내고 사신 적 있으셔? 싸우는 거 말고. 뭐 그냥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응. 큰 소리 치면 또 싸우니까 또 엄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활동적이시고 활동적인 일을 하셔야 되고 집 안에서만 살림을 해라라는 사주가 절대 아니에요. 많이 돌아다니셔서 나의 어떤 에너지를 방출을 하셔야 되는 분이 맞거든. 근데 이제 어떤 행동이나 언어로서는 그게 표출이 안된지 정말 꽤 오래됐다라고 보이거든. 그래서 엄마가 스스로 느낄지는 모르겠다만 굉장히 많이 눌려 계시구나. 굉장히 많이 그냥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런 거 있잖아. 엄마 입으로도 얘기했듯이 그냥 싸움이 되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엄마는 풀 때가 있어야 돼.
원체 활동적인 것들을 사주에 끼고 계시기 때문에 엄마는 밖에 나가서 왜 여자들은 수다만으로도 또 풀리는 게 있다 하거든. 그거라도 하고 사셔야 되고 취미 생활이라도 엄마는 갖고 사셔야 돼. 그나마 조금 활동적인 취미 있잖아요. 근데 체력이 조금 안 된다 엄마. 체력이 좀 떨어져. 등산이라도 뭐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등산보다는 왜냐 등산은 조금 체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 그러거든. 그 외적인 좀 활동적인 뭐 배드민턴이 됐던 뭐 테니스가 됐던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 그런 작은 소모임에서 좀 재미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운동은 매일 해요. 엄마 것도 궁금한 거. 평생 일을 안 하다가 지금 한 2년 일하고 지금 올해는 쉬거든요. 올해 취업은 안 되겠죠? 나는 엄마를 딱 봤을 때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라기보다는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갑갑증들 있잖아. 그런 거부터 해소를 해라. 그래야 일을 해도 뭔가 활력소 있게 내가 활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질 못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게 자꾸 마음이 한구석이 좀 찌릿하고 저릿하고 아이고 측은하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 그 부분부터 조금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활동적이고 무언가 재밌게 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비유적으로 하자면은 의무감으로 일을 나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게 밖에 안 돼. 그러면 또 오래 일을 할 수가 없어. 왜냐? 나 도살장에 끌려가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재작년 수전부터 나는 엄마의 체력이 분명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이거든. 그래서 물론 이 나이면은 그래. 나도 앞수자가 나이가 앞수자가 변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살은 많이 쪘어요. 10kg 넘게 쪘거든. 아이고 살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이 쪄서 뭐 건강해요. 뭐 어디금 뭐 부러질 것 같아요. 말라서 이 개념이 아니라 엄마의 기본적인 어떤 면역력들이라던가 체계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보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도 회복을 하고 나의 어떤 활력소가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회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셨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은 지금 일은 할 수 있어. 구할 수는 있는데 근데 또 오래 못 할 것 같네. 소리가 나오거든. 지금은 운동하고 막 이것저것 배우고 다녀요. 이것저것.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엄마는. 엄마 거 더 궁금하신 거요? 그리고 저기 가평에 지금 땅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평에 땅 있는 게 팔리겠냐 안 팔리겠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값이 오를까 어쩔까? 그러니까 오르냐 안 오르냐? 네. 무슨 리까지는 얘기해줘봐. 저거 가평 산이거든요 이마. 저 핸드폰에 있는데. 아니 그럼 없어도 돼. 어쨌든 가평. 이마. 이면 그걸 어쩌다가 선촌이 그걸 어쩌다가 가지고 계신 거지? 친구가 땅 회사 다녔는데 어떻게 다 그냥 사게 됐는데 땅 시세는 없는데 땅값을 많이 주고 샀어요. 그게 지금 17년 16년 됐나 봐. 오르는 걸 기대하시는 거야. 올라야 팔겠죠. 나는 그냥 뭐 올라도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빨리 해치우고 나서 다른 문서를 잡던 다른 걸 해보시던 그게 차라리 나을 거다. 왜냐 얼마 더 묵혀도 굉장히 많이 훅 뜰 거다라는 소리는 안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나 그나이면은 차라리 팔고 그거를 좀 돌리셔라. 왜 돈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 근데 내가 산 거에 보다 아주 엄청 값이 안 나가니. 그거는 나는 욕심이라고 봐. 그냥 계속 엄마 끌고 가보셔봐. 아저씨 그냥 진작 팔아가지고 그거를 돌릴걸. 팔에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그거 거기에 이제 묶여있는 것과 또 아닌 것과는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삶에 조금이나마 그게 단돈 천이 됐든 이천이 됐든 어쨌든 굴릴 수 있는 돈과 못 굴리는 돈은 그 유동과 부동은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으로 재미 본다는 소리는 절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거를 빨리 파시고 그걸로 다른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나오거든. 되셨어? 아드님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결혼하신대? 네? 결혼을 할 생각은 있으시대? 없대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분 또한 엄마처럼 무언가 이분은 조금 더 근데 집요해. 자기의 취미나 자기가 꽂힌 게 있잖아. 그러면은 좀 집요한 스타일로 그걸 끌고 간다고 보이거든. 근데 원체 좀 약간 너덜너덜하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덜너덜, 그 스타일이 야무지지는 못하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이 지금도 늦은 나이지만은 생각이 없으실 때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보여져. 왜냐? 일반적으로 우리 가장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있거든. 그걸 충실히 해내지는 못하실 분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진짜 무언가에 꽂히셔야 되는 분이니까 내가 진짜 꽂혀가지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은 나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하실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지금도 늦은 나이지만은 뭐 스트레스를 그 결혼 얘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언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네가 가고 싶을 때 가. 이게 좀 오를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조금 많이 늦더라도 지금도 43이면은 조금 늦은 거는 맞아요. 요즘 다 늦게 가는 추세긴 하지만 근데 이분은 꽂혀야지 움직이고 그게 또 되게 오래 간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 너덜너덜하다는 부분이 그렇게 표현이 나온 거거든. 걱정이 좀 되시겠다, 엄마가. 그리고 지금 소송 중인 게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끝날 건지 돈을 받을 수 있나. 누구한테 걸린 소송이야? 지금 자기 일을 하는 거에서 거기 직원이 그 수강료도 받아갖고 수업도 안 하고 또 돈을 많이 갖다 써서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아드님이 그 피곤한 거 이렇게 좀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거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양반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 변호사를 돈을 주고 썼어. 그렇다면은 돈을 줬으니까 알아서 해결을 하세요 이 부분이거든. 그래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시는 분이거든 이분은. 자기가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을에 맡겼으니까 잘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피해를 보진 않을 거다라는 소리는 나와요. 근데 되게 지금 그냥 그 딱 이 사주를 보면은 아씨 왜 살고 있는 거야? 뭔가 재미도 없고 뭔가 취미 뭐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게 아드님을 보면 딱 그렇거든. 꽂히는 부분이 무언가 없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재미라도 잠깐 묻혀가지고 뭐를 하던 열심히 하던 할 텐데 그냥 진짜 지금 그냥 그 상태도 너덜너덜해 보이고 스타일도 원체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이거는 한량의 사주도 아니고 그냥 이건 진짜 꽂혀야 된다. 화살촉 딱 꽂히듯이 그래야 뭔가 움직임이라도 있고 소리가 나와요. 크게 그리고 아주 큰 뭐 삶에 대단한 욕심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또 아니야 이분은. 지금 하는 일은 그러면 잘 되겠어요? 그래도 머리가 안 좋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의 일과 영역이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 할 일은 그래도 잘 치고 나가시는 분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확 잘 되어라기보다는 수준은 유지를 할 수 있겠다 소리가 나와요. 그럼 소송 중인 건 올해 돈 들어올 것 같아요? 올해 말쯤에. 말쯤에? 되셨어? 근데 여기 애기 거는 지금 마지막에 넣은 이 사주 있잖아. 이 아이 거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뭘 봐야 되는 거지?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내가 사주를 잘 넣지를 않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닐 거고. 학교 잘 다녀요? 올해 고등학교 갔어. 나오는 얘기만 할게요.
왜 학교를 또못 다닌다, 다닌다 소리가 나올 건지 모르겠다, 나는. 얘가요? 응. 의아하지. 응. 근데, 모르겠어. 이게 무슨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나 다녀요, 못 다녀요 소리가 나오거든. 왜냐. 엄마, 요즘 세상에는 학교, 그러니까 공부줄이 길다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 그 이제 고등학생을 다 졸업하고 뭐 그게 정상적이긴 하지만 일찍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퇴학을 하고서는 홈스쿨링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 근데 또 무언가 올해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올해가 아니더라도 삐 처리해달라 그렇게. 죄송해요. 그래서 올해 졸업을 올해 졸업이 아니라 3년을 끝까지 잘 다닐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간판은 따야지. 그거는 엄마가 욕심을 두지 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이의 사주는 엄마 아빠가 나왔더라도 아이의 사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꿀 수도 없고. 엄마 아빠의 인생이 있듯이 아이의 인생이 있거든. 공부줄이, 물론 뭐, 검정고시 이런 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졸업은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나는 약간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만약에 학교를 이제 제대로 졸업을 못한다 해도 엇나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 지 직업을 알아서 잘 찾아가고 하기 내가 때문에, 예민적으로 그런 가지는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공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없어.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떻게 또 교육을 시키고 하느냐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가정 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해볼래요?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선택과 인생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타이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사회적인 타이틀일 뿐이거든. 근데, 이거에 뭔가, 그것 때문에 결여가 돼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되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마가 좀 넓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셨어? 그리고 올해 내년 작은 아이는 조금 이제 학교에서 다툼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올해 내년에 그게 조금 크게 들어오니까 큰 일로만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러면 이씨, 너도 죽을래? 이러고 때리잖아.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시비수가 붙어가지고 잘못하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졸업할까라는 의미도 그런 부분으로 다가올지 모르거든. 근데 아이가 되게 막 유별나고 폭력적이고 이런 거는 아니야. 그렇지. 근데 가만히 두고 생각을 해봐, 엄마. 그냥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있어. 근데 누가 와서 엄마 어느 사람이고 툭툭 건들면은 야! 이거 안 될까? 그건 정상적인 거라고 보거든, 나는. 그때 팔은 안 오르고 봐야 돼요.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안 오르굽지.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학업 이제 중도 포기라는 게 생기지도 않을까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 한마디로 지금 이제 졸업과 이제 공부줄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그 순간에는 좀 케어를 잘 하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보이거든요.